여기요? 놀라운 떡볶이요. 저 한국 꽂히면 거기만 시키잖아요. 재원은 드리죠. 작은 방이 있으니까. 쿨피스 맥주 아닙니다. 한잔 드실 분, 이건 쿨피스지만 여러분 맥주 드셔도 돼요. 좋아요 한 번씩만 우선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업좀 눌러주고. 아유, 오빠가 껄떡거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오빠가 근데 내가 뭐 놀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와서 저녁에 얘기 좀 하다가 자. 얘기하는 건안 외로우니까. 내가 술못 마셔준다, 한 잔밖에. 이 시간이면 얼굴 부어요. 배는 고프잖아요. 저도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진 하지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진 않아. 자, 이건 맥주 아니고 쿨피스입니다. 마시는 유산균, 파인애플 맛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오해하지도 마시고요. 먹지 말라나 보다. 흘린. 나이 드니까 이렇게 흘려. 내일은 출근 안 해. 내일은 출근 안 해. 맥주 같다. 박대는 감사합니다. 놀라운 떡볶이 시켰습니다. 비밀정원님. 어묵 추가에다가 주먹밥 추가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다들 내일 출근 아니야? 난 내일까지 쉬어. 이거 BJ 여전히 우리 여전이가 미가 언니랑 고생해서 만든. 고추전입니다. 맛있어요. 진짜? 어머, 정원님. 얼마나 걸리는데? 빨리 전화해서 좀 빨리 보내달라 그래. 가을 오빠 내가 인기 떨어졌잖아, 옛날보다. 뭐 그걸 굳이 꼭 혼자 얘기한다고 떠들고 난리야. 그러면 아니, 하나 더 하면 되지. 맛있다. 아, 진짜? 배민이 언니 마음을 읽었나 봐. 전화하면 한 10분 빨라질 거야, 언니. 내일 놀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이, 연휴 다 쉬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연휴 전날까지 일했어. 당일 전날까지. 착하고 어서 와. 아니야, 카메라 그대로야. 아, 원래 이렇지. 누가 보면 무슨 포샵한 줄 알겠다. 얘, 이틀 동안 잠만 잘 잤니, 지금. 이틀 동안 잠잘 잤니, 원래 얼굴로 돌아왔어, 지금. 조금 비싼 거 아니냐고요? 몰라요? 뭐 선물 받은 거 아닌가? 아니, 이틀 동안 잤잖아. 나 지금 피곤한데 하루 종일 잠만 자니까 얼굴이 좀 돌아와서 그래. 너 생일 때안 나타나더라. 언니 섭섭하더라, 인간적으로다가. 응? 클락 오빠 생일 때는 안 나타나더라. 아무리 그래도 야, 오래된 팬들이 좀 생일은 조금 그래도 야, 아는 척은 좀 해주지 진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응? 나 진짜 그래도 그래 9월 17일 생일 방송 됐는데 야, 요즘 팬들만 들어오고 옛날 팬들 뭐한 명도 안 한두 명 들어와가지고 야,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 야. 그래, 나도 너 생일 안 챙겨줬으니까 뭐 얘가 그럴 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너또 오래된 팬으로서 또 아니야 선물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언니가 무슨 들어와가지고 인사라도 좀 해주고 가지 어? 개 같은 년 5년 팬이라고 그렇게 아가리를 쳐둘 땐 언제고 개 같은 년아 남자 처 만나러도 모텔 가고 열받게 이게 비싼 거예요 언니? 모르겠는데 메이드 차이나인데 이거 차이나 건데 왜 비싸? 그럼 뭐 보낼 건 보낼 거면 잘 보내. 응? 또 흐릿한 거 보내지 말고. 노여움을 풀수 없어. 전화나 받지 개 같은 년아. 고마워. 잘 쓸게. 저것도 어디서 받은 거 보냈네, 걔 같은 년.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 너또 남자한테 받은 거 보냈지, 년아? 응? 너돈 주고 안 사고 또 남자한테 받은 거 보냈지? 모텔에서 만난 남자한테, 지금 옆에 있는 남자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저것도 돌려막기 뒤집어져. 어찌됐건 고마워. 추석 이때까지 요양병원에서 이날은 하고 에너지 충전을 쉬고 내일 출근하죠. 아유. 일하느라 에너지 충전하고 쉬느라 쉬고. 그럼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 딱 봐도 이거 캡처해서 보낸 거 보니까 누가 너 남자한테 받은 것도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를 모르니? 있는 년이 더해요. 집이 좀 사는 애가 남자한테 받은 걸로 선물 돌려막기 뒤집어졌어. 그것도 너의 능력이니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다만. 쉬는 날이 없어요? 아, 제가 진짜로 일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박재현님 대단하시네요.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몸 망가져요. 저 봐요, 지금 상태. 이틀 자니까 돌아왔잖아요, 얼굴이. 저 요즘 돌아온 것도 아니야. 살짝 돌아온 거야. 나 요즘 시청자들 댓글 남기는 것 중에 제일 상처받는 게 다른 거 떠나서 갔다. 맛이 갔다. 늙었다.
이 얘기 요즘 되게 많이 듣거든? 내가 막 지워. 숨값 울컥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지워. 막, 씨발, 나도 늙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내가 댓글도 잘 안 달리는데, 그런 것만 달리니까, 와, 내가 진짜 요즘 이렇게 일하니까 늙긴 늙나 보다. 사람이, 안 돼, 안 돼. 자야 돼. 몸 걱정해야 돼. 뭐, 돈도 중요한가? 돈 중요해. 난 돈 좋아해. 없는 년이 무슨 사기당하고 돈 없는 년이 돈 좋아하지. 그런데, 몸만 가지면 그 돈 못 벌잖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몸만 가지면 돈을 못 벌잖아. 진아 씨는 태국에 있을 때가 좋아요? 한국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하하님, 그게 질문이 좀 애매한 게, 내가 뭐 태국에 살 때도 엄청 잘 살았던 건 아닌데, 사기 당하기 전과 사기 당한 후가 너무 나뉘어서, 극명하게 나눠져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병원님. 월세 좀 비쌌어요. 되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조금 좋았어. 마지막에 살았던 집은. 왜냐면 사는 건 한국 좋아. 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치면은, 어머! 어머, 이제 서빙고댁으로, 어머, 용산댁이 아니고 서빙고댁이라고 바뀌었다고 우리 또 서빙고댁 큰 언니가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서빙고댁님. 우리 미가TV님 어서오세요. 아니, 어떻게 용산에서 서빙고로 급 하락하셨나요? 깜짝 놀랐네요. 저는 그렇게 급있게 용산댁으로 어떻게 소문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서빙고댁으로 다시 급락됐다라는 거 너무 속상하지만 저는 밝히지 않았던 거 아시죠?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맛있다 맛있다 이거나 맞네요. 그냥 주워 먹다 보니까 다 먹어가지고 아 그리고 우리 미가님이 고추전을 그렇게 환상으로 세상에 역시 남자들하고 많이 노니까 고추전을 잘하네요. 역시 주변에 남자가 많으니까 고추전 하나는 그냥 끝장나게 맛있네요. 다른 것보다 압도적이에요. 아주 뒤집어지게 압도적이에요. 뭐 고추전도 사이즈가 정말 딱 좋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적당한 우리 또 우리 미가 언니가 우리 서산댁이나 다른 사람처럼 큰 걸 좋아하지 않거든. 아주 탁 좋아요. 저가 좀 그렇죠. 어머! 은달 오빠 어서와. 아니, 서빙고 좋은 동네인데, 원체 용산이 급이 마용산 아니겠어요. 마용산, 마용성인가? 아주 용산 이렇게 그냥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서빙고라고 하면 약간 그레이드가 떨어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같은 용산구라는 거. 이제 용산댁으로 하면 안 돼. 서빙고댁으로 이름 바꿔야 돼가지고.
이름이 딱딱 붙는데 용산댁이. 어쨌건 우리 미가댁 미가 언니 미가TV님 우리 여러분 미가TV님 저기 뭐야 구독 한 번만 해주시고 여재 언니랑 미가 언니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전 이거 남았어요 열심히 먹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조만간 다시 어떻게 일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어떻게 또 한번 초이스 연락 드릴게요. 살기는 좋은데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건 살기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별론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 시골 구석도 살기는 좋아요. 중요한 데는 편의시설이 없어요. 주변에.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게 문제죠. 아니야, 아직이 안 만졌어요. 아직이 안 만졌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 편하게, 아까 클락 오빠 오라 그러지. 알았어요. 전 주문받아요. 알겠어요. 전 주문할 테니까 전값은 우리 그 온달 오빠가, 온달 오빠가 지금 발정 났거든, 언니. 한번 가서 눌러줄 거야, 꾹꾹. 그걸로 퉁쳐. 참고로 우리 온달 오빠는 애가 21살이야 남자애가 돈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차가 벤츠야. 또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목소리가 뒤집어지게 좋아. 클락 오빠 기다릴 거 없어. 우리 온달 오빠가 꾹꾹 눌러주는 걸로 전값은 걸로 퉁쳐요.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어머 우리 자두 언니 어서 와. 어머, 나 자두 언니 사진 보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잖아. 씨발, 남자 졸라 잘생겨가지고. 뭐야, 이름은 최자두인데 왜 남편은 졸라 잘생겼어. 열받게. 하지만 너무 사진으로 만족했어. 고마워요, 자두님. 유부 아니야. 돌싱이야. 헤어졌어. 그러니까 그렇지, 언니는. 내가 언니 유부남 만나면 유부남 싫어하는 거 아는데 왜 그랬어요? 제이피님 어서 안 그만뒀어. 아 그럼 좋은가요? 조만간 제가 한번 오시면 또 음성통화로 우리 온달 오빠가 전화는 잘 안 받는데 뜬금없이 새벽에는 받을 거야. 자, 우리 바보온달 오빠, 우리 또 미가TV 언니는 서울에 살아. 인서울. 서빙고. 월세 살긴 해요. 아니, 우리 속 편하게 또 선을 이어줘야 되니까. JMP님 일복은 지금도 없어. 일이 너무, 몸이 너무 피곤해. 우리 미가TV 언니는 현재는 직장은 못 다녀가 지금 좀 쉬고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갈아타는 건 안 되죠. 양아치인가요? 또 그냥 소개만 시켜준다 그랬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이는 방송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내가 왜 미가TV에 미가 언니한테 미가 언니라고 하는지는 오빠가 알아서 생각하고 그건 알아서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원투 원투 쓰리투 포투 원투 나나나 진정한 원투예요. 원투입니다. 원투 진정한 원투고요. 그리고 립싱크 잘하고요. 립싱크 잘하고요. 근데 단점은 있어. 언니가 약간 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퍼포먼스를 좋아하진 않고 약간 저 언니는 내가 볼 때 코스프레를 좋아하니까 오빠가 약간 그런 코스프레 그 패티시가 있다면 딱 좋을 거야. 오빠 젊어. 걱정하지 마. 50 안 됐어. 몸 좋아.
JP님 일복은 없어. 걸렸는데 일이 많은 게 아니고 몸이 죽겠어. 일하다가. 어머! 근데 바본다, 오빠. 그게 있어. 우리 니가 언니는 초록이를 좋아해가지고. 오빠도 초록이 좋아하는데, 언니도 초록이 좋아하면 집이 망한, 저기 아들 누가 봐. 아, 안 되겠다. 언니 안 되겠다. 둘이 술 좋아해가지고, 만나면은 저기 안 되겠어. 내가 그냥 우리 불쌍해 돌이 온다로빠를 챙겨야지. 안 되겠어. 아들이 군대 갔는데 내가 밥은 챙겨줘야 될거 아니야, 가가지고. 안 되겠다, 언니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금주하지 마시고요. 온달 오빠 그냥 그래도 내가 챙겨야지, 저 오빠 해장국이라도 끓여주려면. 아니야, 집 망해. 그리고 저기 여보세요, 미간님. 그 집에 가면은 21살짜리 군인이 있어. 응? 예비 군인이 있어. 온달 오빠 안 돼. 저 언니가 약간 그 나처럼 연하를 좋아해. 안 돼. 오빠 아들하고 붙어 먹는다고. 안 된다고. 조심해. 나는 그래도 나는 또 그런 건또 싫어하는데 저 언니도 모르는 거야. 사람 일 모른다고. 사람이 술 먹으면 서로 못 알아보잖아. 저는 여자 안 좋아해. 어머, 뒤집어져. 어머. 저것도. 내가 미쳤나 보다. 가루님, 어서 와요. 저한테 카톡 오면은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저한테 카톡 오면 연결해 드리죠. 아니, 우리 최자두님이 그때 생일 때 문자가 와가지고 생일 축하해요 해서 보냈는데, 어머, 나 깜짝 놀랐잖아. 이름은 자두인데, 어머머머. 얼굴은 신급이야.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남자친구 너무 잘생겨가지고 개짜증 나는 거 있지? 그리고 자두 씨도 너무 이쁜 거야. 누가 봐도 연예인이잖아. 우리 방송에 최자두 시청자님. 남편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짜증나게, 부럽게. 아니, 남편 친구들한테 나내 사진 좀 돌리라니까. 누구 하나는 얻어 걸린다니까. 나 그렇게 빠지는 미모는 아니잖아요. 남편 친구들한테 사진을 돌려,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 돌싱!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잘 살지. 남자라도 만나가지고. 노력을 안 해, 노력들을. 아니, 우리 시청자 중에 최자두 씨 있어. 아니, 남편 잘생겼잖아. 나이스하게 생겼잖아. 근데 나이스한 거네. 남편 신랑들 주변에 봐가지고 약간 선배들, 후배들, 연상 좋아하는 애들, 미용사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싹 선별을 해가지고 사진을 쫙 돌리란 말이야. 밑도 끝도 없이 다섯 장쫙 보내. 어때? 마음에 들어? 만나볼 생각 있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끼리끼리라 그랬어. 남편이 괜찮으면 남편 후배도 좀 괜찮고, 남편 선배도 괜찮고, 남편 지인들이 괜찮아. 그렇게 만나는 거지. 원래 끼리끼리야. 거지 같은 것들은 거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
너무 저 사랑의 큐피트예요. 제가 여러분 커플로 이어준 사람이 두 명이나 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제 시청자 중에 한 명은 제가 몇년 전에 한국 왔을 때 제가 남자친구 사귄 거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언니 되게 부럽고 좋다고. 근데 우리 효진인데 내방 시청자인데 지금 방송 많이 못 들어와. 최효진인데 효진이가 인스타 DM에 계속 쪽지가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머머머. 어머, 우리 또 수진님, 어머머머, 어머머머, 고마워요. 우리 또 자두님이 또 치킨 또 보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머요, 고마워요. 남편이 기분이 맵지도 잘생겼으니까 잘생겼다고 그러지. 실물은 별론가? 근데 걔가 내가 그때 채팅으로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연하 만났을 때잖아. 근데 그때 효진이도 내 저걸 많이 봤어. 내 남자친구 사진도 보고, 언니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난 것 같다 그러면서 진짜 부러워했는데 DM으로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효진이한테, 야, 무서울 거 없어. 이 사람 어때? 얼굴은 괜찮은 것 같대. 자기 괜찮대.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오라 그래. 그럴까 언니니까 오라 그래. 네가 갈순 없잖아. 아, 쥐가 만나고 싶다는데 오라 그래. 그리고 낮에 만나야 돼. 무조건 낮이나 아침이나 사람 많은 데서, 어두운 데서, 약간 구석진 데서 만나면 안 돼요. 갑자기 미친 짓 하면 너, 그것도 여자가, 응? 사람들이 욕해. 그런 어두운 곳에서 만난 년이 미친 년이지 하고 욕한다고 되러. 그러니까 무조건 낮에 봐. 아, 그 사람이 근데 지방인데 시간이 별로 아니면 나 대화를 그러고 해가지고 뭐 시간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지. 지가 너 진짜 보고 싶으면 시간이 5시간만 있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차 한잔 마실 시간을 내야지. 그럼 뭐 너보고 오란 얘기야?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언니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만났어. 나 그리고 이번에 한국 왔잖아. 작년에 결혼했잖아 그 둘이. 언니 너무 고마워 이러더라고. 뭐가? 하니까 나 결혼해. 아니, 너무 축하해, 효진아. 그래서 누구랑? 하니까 언니가 만나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 그래서, 아, 진짜? 그 후로 자기네 너무 마음 맞아가지고 되게 잘 되고, 자기도 언니 사건 터졌는데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고, 나도 자기도 일이 생겨서 소송 걸리고 이러면서 언니 방송 못 들어갔다고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 했다고 하니까 뭐가 미안하냐고. 어찌됐건 내가 그렇게 한명 이어줬다니까. 내가 뭐 이어졌다기보단 내가 좀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어. 왜냐면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내가 괜찮은 사람일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진실성 있게 사람을 만나면 좀뭐 그게 수단이 채팅이라고 DM이라고 해서 그게 안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명은 결혼했어. 효진이. 저는 동창 남자애가 계속 소개팅 해달라고 해서 회사 동생 해줬더니 완전 배매너로 굴어서 다신 안 해줘요. 언니, 쉽지는 않아. 왜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소개 잘못해주면 따기밖에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누구한테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잘 하지도 않지만 해줄 사람도 없어, 괜히. 이게 서로 민망한 거지. 난 새벽에 시간 돼요. 아주 깜깜한 새벽. 어머머, 이 오빠가 또, 응? 여보세요! 따기 맞을 있나 봐, 미가 언니한테 나. 기다려보세요. 어머, 여러분. 어머.
용산 입주도우미 용산댁. 어머, 이름 고쳐야겠다. 어떻게 하니? 네, 어머, 서빙고댁 어서오세요. 아, 다름 아니고 우리 그 열혈팬 바보 온달 오빠가 난 새벽에 시간이 된다고 자기는. 어머, 정말 괜찮아요? 아주 깜깜한 새벽에만 본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그럼요. 24시간 연결됐답니다. 아니, 그럼 갑자기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어머, 받아줄 각오가 있나 봐요. 역시 서울에 집 있고 벤츠 끌고 다니니까 뭐든지 허용이 되나 보네요. 무슨 소리예요? 저 집차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그럼 뭐 얼굴도 안 보고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우, 괜찮습니다. 걸렸고요. 제가, 우선은 그러면. 제가 폭이 넓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온달 오라버니한테 언니 사진이랑 몇 장 보내고 온달 오빠한테 사진 보내서 서로 교환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결혼하시면은 그 서울에 있는 집은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돌려주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아니 저도 받은 게 있어야 소개를 시켜주죠. 몇 입으로 하나요? 큰일 났다면서. 그럼 뭐 해주실 건가요? 그럼 뭐 해주실 건데요? 뭘 했죠? 마음만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용산땡님 끊겠습니다. 정지영! 네. 이렇게 끊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뭐가 와이로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우선 소개부터 먼저 시켜주시고 입금은 다음에. 아니 그건 그거겠지만 다짐을 좀 들어야 되네. 다짐이 정말 얼토당토 안 해서 뭐 아니. 마음으로 때운 요즘 마음은 아무도 안 받아줘요. 제가 조금 피곤해서 실험을 했네요. 많이 했어요. 서울에 집 있고 벤츠 끌고 다녀요. 알겠어요. 빚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온달 오빠한테 사진 몇 장 보내보려고 할게요. 이 오빠가 약간 좀 튕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은 먼저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마세요. 네. 네. 온달 오빠한테 전화, 어서오세요. 최참판땡님 안녕하세요. 어머, 린님 어서와. 장광민님 어서와. 근데 온달 오빠는 잘못 전화하면 욕먹어가지고 자기가 전화하라고 할 때 이렇게 전화해야 되거든? 응? 전화해도 될까 오빠? 목소리 나오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데 목소리 나오면 나 죽어. 오빠가 하라 그러면 하고 안 하라 그러면 안 할게. 뭐 저 오빠 방송에 자기 언급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요즘은 즐기네. 광민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역시 하지마. 뭐야 전화값도 안 나오게. 알았어 안 할게. 저거 딴 여자 있구만. 아유 정말 또 어떡해. 아니 근데 내가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점점점 옆으로 새는 이유가 뭘까? 참 이것도 불안해 죽어. 왜 이렇게 점점점 옆으로 셀까? 맛있네. 네, 저 동시송출이에요. 채판땡님.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나는 반은 흘린다. 아니 그게 이상하게 계속 흘려. 왜 이럴까?
어머, 정원 언니, 어떡해. 나는 아까 전을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많이 못 먹어. 그리고 언니, 이거는 이틀은 먹어야겠더라고. 슬슬 올때 되지 않았을까? 지금 40분 넘었는데?